금요일 나는 오늘 나는 김수림 오늘 모의 면접을 봤다.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나는 영어로 대답을 했다. 당신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무엇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나요? 게임! 순간 정적이 흘렀다. 너무 짧게 대답했나 싶어서 조금 길게 말했다. 플레이 게임! 선생님께서는 황당한 듯 아무 말도 안 하셨다. 내가 뭘 잘못한 느낌이 들었다.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나는 유홍배 창작 무용 중간평가 때문에 7시 반까지 학교에 갔다. 우리 조는 7명인데 단 2명밖에 안 왔다. 아침부터 이게 무슨 고생이냐며 짜증을 내며 배경을 만들고 있는데 노래를 만들어 오기로 한 친구가 원래 10분짜리 음악을 만들어 와야 하는데 2분짜리 음악을 만들어 왔다. 드디어 무용시간. 선생님께서 우리 조의 음악을 틀었다. 1분 40초쯤 됐을까? 아주 잘했어! 칭찬과 동시에 스탑 버튼을 누르셨다. 정말 다행이었다. 나는 유영남. 새로 산 예쁜 원피스를 입고 출근했다. 보는 사람들마다 예쁘다, 잘 어울린다, 날씬하다 이렇게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았는데 분해 식당에서 오랜만에 만난 다른 부서 사람이 말했다. 어머! 원피스가 참 예뻐요. 처녀 같아요. 나 원래 아가씨인데.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됐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밥만 먹다 나왔다. 아, 오늘 밤 억울해서 잠이 쉽게 안 올 것 같다. 나는 김승혜. 사놓고 오랫동안 신지 않았던 신발을 꺼냈다. 산 지 꽤 된 거라 라벨도 떼놨고 상자도 버린 상태였다. 그런데 신발이 뭔가 이상했다. 자세히 보니 신발 오른쪽이 없었다. 왼쪽만 두 짝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나 싶어서 엄마한테 말을 했지만 영수증도 이미 버린 상태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신다. 이 신발 어떻게 신어야 할까? 오늘 일기 끝!